되게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으니까. 뭐랄까, 젊은 시기? 한창 젊었었던, 예뻤었던 때를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고 함께 지내온 시간이잖아요. 가장 행복했었던 때. I like to party. 제가 저한테 위로였던 것 같아요. 힘내면 다 잘 될 수 있어. 약간 그게 소녀시대의 메시지였고 그거를 부르는 멤버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위로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서 묻고 싶은데 넌 정말이지 좋아 보여서 나도 그냥 웃어버렸어. 약간 나라 나라 같아요. 그래서 소녀시대 출신이고 소녀시대에서 나왔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서로한테.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버틴 적도 있었고 견딘 적도 있었지만 즐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He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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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et it go. 이번 party chilling, keep the change 좀 뜨거워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도 서로를 맴돌기만 하고 있고. So drop it, just drop it on the floor.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와 같은 상황, 나와 같은 감정,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똑같은 사람이 일곱 명이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처음 만나. 아마 그 감정들 때문에 네, 지금은 소녀시대, 뭐 앞으로는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저희의 이 구호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한 시대를 같이 보낸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 그 시대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했었던 그 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앞으로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 기억나는데 처음 리허설 할 때는 워낙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멤버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그 첫 리허설 할 때는 연습 때보다 두 배로 더 힘 넘치게 자신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오버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10년 전과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10년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정말 많이 주고받고 알게 모르게 서로 닮아가는 부분도 정말 많아지고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냥 10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경험들. 태어나길 잘했다. 소녀시대로 태어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